그래서 문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번 정도면 여덟 개 중에서 몇 개? 일단 말하는 거 다? 오케이. 그것은 노랗다. It's yellow. It is yellow. 줄여서 it's yellow. It is yellow. 오케이. 그것은 파래요. It is blue. It's blue. It is blue. 오케이. 그것은 분홍색이에요. It is pink. It's pink. It is pink. 그다음에 그것은 갈색이에요. It is brown. It's brown. It is brown. 그다음에 그것은 주황색이에요. It is orange. It is orange. 그것은 회색이에요. It is gray. It is gray. 오케이. 그다음에 보라색이에요. It is purple. It is purple. 그것은 흰색이에요. It is white. It is white. 오케이. 말하긴 청산유수야, 그치? 오케이. yellow 한번 써볼까요? Good. yellow. 그 다음에 블루는 BLUE. 그 다음에 분홍은 PINK. NK가 뭐 된다? 잉크. 네, 잉크. 이렇게 하면 잉크겠네. 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갈색은 브라운은 그렇지. 그래서 OW가 뭐 된다? 우? 그러면 얘가 우 되면 얘가 브고 얼이고 우고 불운인데 불운? 불운이 아니고 이거 불운이 아니고 뭐야 이거? 브라운이다 브라운. 그럼 OW가 무슨 소리 된다? 아우 되죠 아우 아우. 그러니까 브 아우 브라우 브라우 브라운 된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주황색 오렌지 어떻게 쓰면 될까? 그렇지. 그래서 오렌지가 아니고 오렌지, 오렌지. 자, 그래서 A하고 E를 비교해줄게. A가 내는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두 개. 에, 아, 힘 빠졌어. 에, 에, 아, E는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그래서 E, 에하고 E, 에는 다르고 오렌지 할 때는 이거니까 아예 E, 에 소리니까 A가 있는 거예요. 오렌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회색은 그레이는 G R O 그레이. 그 다음에 보라색은 소리가 purple인데 P U R pearl. 이렇게 프 그렇지 프하고 을 소리 나네 그렇지 purple 잘 쓰네. 그 다음에 나머지 white 남았는데 white는 자, 여기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으면 어떤 짓을 하냐면, 얘가 건너 집에 가서 얘한테 이름을 물어봐. 이 글자 이름이 뭐야?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내냐면, 여기서는 I 소리 내는 거야.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그래서 I는 뭐? I, E, 여기서 I가 된 거야. W는 항상 아까 브라운 할 때도 W 소리 났는데 W가 있었는데 이게 OW가 무슨 소리 냈지? 아우 됐잖아. 그럼 W는 항상 우야. H는 원래 흐 소리를 내는데 흐 소리는 힘이 없는 소리라서 자주 없어져 버려. GH 할 때도 아까 전에 해리 할때 해리가 오늘 뭐 도넛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도넛 할때 GH가 들어있는데 소리가 안 나버려. 왜냐면 그 소리도 힘이 없고 흐 소리 둘다 힘이 없는 소리라서 사라질 때가 많아.
오케이. 그 다음에 T는 T 소리 나니까 다 합쳐서 White. 근데 한국 사람들은 화이트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이트라고 실제 원어민들은 발음 안 하고 화이트가 아니고 화이트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잘 연습해왔네요. 쓰기도 잘 하네요. 시험 치시고요. 밴드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희가 진도가 조금 밀렸는데 어떡하지? 목요일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엄마랑 그렇게 얘기된 거야? 슬퍼요? 모르겠어요.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